저는 영의 사람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주부에는 엘리야로 나왔지만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요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앙생활하면서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는 영적인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군대에 있을 때에 경기도 연천 대광리에 대광감리교회라는 교회에 군인으로서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부흥회에 나이 60이 넘은 목사님 사모님으로 있다 목사님은 돌아가시고 전도사님 대신 김부희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집회를 하시는데 끝나고 나서 기도실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해주셨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주 제 마음을 정확히 알아맞히더라고요. 지금도 참 그분이 신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두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은 지식의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 교회 25년 전에 태백산 기도원 원장으로 계시던 김옥희 원장님이 우리 어거스타에 오셨어요. 그때도 이 기도를 봤는데 그분이 저를 기도해주면서 아 어릴 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어머니가 급히 어디 아마 피신을 6.25 때니까 피신을 가다가 넘어지셔가지고 그래서 제 다리 한쪽이 다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형님이 태권도 도장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태권도도 배워서 운동을 할 때 보면 왼쪽 다리가 항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왼쪽 다리는 힘이 너무 없을까 그랬는데 그분 말대로 하면은 그때 어머니 뱃속에서 넘어졌을 때 다쳐서 그랬나 보다. 맞는지는 100%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참 신통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을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도 알게 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은 지식의 은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한 사람입니다. 그런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제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그때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에게 가서 제자 생활을 했는데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엘리야 선지자의 그 영감을 저에게 갑절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대단하지만 그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할 때에 야단치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갈 때 그걸 보면은 그런 일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다가 엘리야가 성천할 때 그 모습을 본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조사하면은 엘리야가 기적을 행한 것도 많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 행한 것이 갑절로 행한 것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주전 850년경에 북쪽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이 엘리야의 후계자 엘라샤는 참으로 많은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아람나라 군대장관인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린 이야기가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는 군대장관이고 임금이 참으로 인정하는 대단한 사람이지만 안타깝게도 문둥병 걸렸어요. 그 집에 있던 저 이스라엘에서 붙잡아온 어린 소녀 하나가 빨래하다가 냄새나고 하니까 알게 됩니다. 우리 주인이 문둥병 걸렸구나. 그러나 그 마음에는 머리에 떠오른 사람이 있는데 내 나라에 가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 그는 많은 기적을 향하는데 우리 주인이 그 만나면 날 수 있지 않을까. 주인 여자에게 말하고 주인 여자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 말을 할 때에 이 나아만이 겸손해졌어요. 딴 방법으로 낫지 못하는 이 문둥병을 아마 적군에 가서라도 낳아야겠다. 그래서 자기 임금에게 말하고 임금이 친히 써준 편지를 가지고 많은 부하를 데리고 금은 부하를 이끌고 이제 엘리사에게 가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임금에게 갔더니 임금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내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수가 없다. 아마 우리랑 전쟁하자고 하나 보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집에 갔는데 놀랍게도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좀 교만한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은 사람이 왔는데 나와서 기도를 해줘도 굉장히 세게 해줄 거야. 근데 그를 훈련시키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지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 가서 물속에 일곱 번 더 갔다 나오시오. 그러면 될 겁니다. 나만이 화가 나 돌아가려고 할 때 또 종이 말합니다. 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시켜도 할 판인데 이거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죠. 너무 쉬운 방법입니다. 마음을 교만을 버리고 그대로 했더니 문둥병이 나왔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그가 많은 걸 갖고 갔어요. 오장오절에 보면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천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걸 다 선지자에게 드렸더니 선지자가 그걸 이상하게 안 받았습니다. 아, 그렇게 문둥병 걸려서 병났는데 감사의 물 드리면 받을 수 있는데 무언가 하나님의 지시가 있어서 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는데 그 종 게하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우리 주인이 뭐 잘못하시는 것 같아. 좀 받아도 되는 거야. 욕심도 있고. 그래가지고는 뛰어가서 몰래 주인 몰래 뛰어가서 마차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만이 나와서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너희 주인에게 무슨 일이 생겼느냐고. 그게 아니고 우리 주인이 마음이 바뀌어서 아까 준 그거 좀 달라고 합디다. 그러면서 은 한 달란트와 옷 두 벌을 달라고 하는데 우리 집에 신학생이 가난한 신학생이 두 사람 왔는데 도와주려고 하니 우리 주인이 우리 선생님 달라고 합디다. 아, 그래요? 그러면 더 주지. 그래서 은 두 달란트와 옷 두 벌을 주고 무거우니까 두 사원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집으로 끌고 갖고 와서 자기 집에다 다 숨기고 엘리사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엘리사 무슨 어디 갔다 왔느냐? 거짓말 합니다. 아무 데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리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다 안다. 그때 내 마음이 거기 다 있어서 다 봤다.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수나 남종이나 이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며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냥 게하시는 욕심부리다가 문둥병 자손대대로 물려주는 문둥병 나만이 가졌던 문둥병을 갖고 말았다 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세상에 많습니다. 그는 나만 장군 같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마음에 없는 영혼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입니다. 계란은 계란이지만 유정란이 아닙니다. 무정란입니다. 시간 지나면은 그냥 삶아서 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건 새끼가 부화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요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먹고 싶을 때 먹고 잘 때 자고 갈 때 가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왜? 그 사람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문둥병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문둥병 환자들이 곳에 한센시병 있는 곳에 갔는데 보니까 어떤 환자가 오는데 발가락에 못이 이만한 게 박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다니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둥병 걸린 사람 한센시병은 못이 박혀도 아픈 줄 모릅니다. 그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불에 뜨거운 불에 대어도 모릅니다. 이미 모든 신경이 다 죽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슴 막히는 가슴에 못을 박는 말을 하고도 그게 뭔지 모릅니다. 자기가 그 대가를 받아서 고통을 당해도 왜 그런지 알지 못합니다. 하여튼 영적으로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은 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에 문둥병 걸린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문둥병은 옛날에는 불치병이었고 가장 무서운 그런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타락한 자입니다. 게하시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타락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이 게하시는 하나님의 종의 일꾼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타락했어요. 그는 대가를 안 받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왜 저래? 왜 병을 고쳤는데 대가를 받아야지? 20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믿음이 점점 떨어지면은 믿음으로 생각지 않고 너무 합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주고받고 계산이 아주 밝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영적으로 또 타락하게 되면은 돈에 욕심을 냅니다. 그래서 말로는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는 돈에 특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또 그는 주인의 명예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주인을 해롭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속으로 혹이나 야 엘리사 선지자도 별 사람 아니네. 앞에서는 안 받는다 그랬다가 뒤에서 그냥 달라고 하네. 그러니까 벌써 그 주인에 대해서 욕을 먹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게 되면은 자기의 말로 인해서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해를 맡기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립니다. 자기가 사랑하던 사람, 자기를 사랑해준 사람의 여러 가지의 손해를 끼치는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거짓말을 합니다.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리도 안 갔다 왔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면은 불신자처럼 그 입에서 거짓말이 한 마디 두 마디 나오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은 마귀는 거짓말하는 자라 그랬어요. 너희는 거짓말하는 그 아비를 본받아서 거짓말하는 도다. 거짓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아니야 이건 거짓말 아니야 뭐 그냥 그것도 다 뜻이 있는 그러면서 거짓말에 대해 변명을 합니다. 거짓말의 단수가 점점 높아집니다.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있어요. 그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마약 환자들은 거의 100% 거짓말합니다. 돈이 없어요. 돈 달라고 하면 이제는 안 줍니다. 마약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래서 거짓말해서 다른 사람 돈을 빌리기도 하고 훔치기도 합니다. 박애녹이라는 사람은 성균관대학을 나온 인텔입니다. 또 군대 ROTC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무당병이라는 걸 알게 돼서 할 수 없이 무당이 됐습니다. 군내림을 하고. 그래가 무당생활을 오래 했는데 신통력이 있어요. 이 무당들도 이런 우리말로 하면 지식의 은사가 있어서 알아맞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 안 그러면 왜 가겠어요?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생겼군요.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겨 다 알아맞힙니다. 중요한 건 틀리지만 어쨌든 사람을 속입니다. 이 박애녹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목사가 됐죠. 이름은 물론 원래 이름은 애녹이 아니었는데 그는 무당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무당 세계는 얼마나 거짓말이 많은지 모른다는 겁니다.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속여요. 그리고는 얼마나 서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앉아가 뭐 하다가 누가 화장실 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을 씹는다는 겁니다. 하, 욕한다는. 그래서 화장실을 사람들이 있을 때 못 간다는 겁니다. 내가 떠나고 나면 뒤에서 얼마나 내 욕할까 못한다는 겁니다. 악령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하는 곳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불신자의 세계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도 점점 게하시처럼 타락하면은 입에 거짓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미움과 이런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자동차가 다 계속 잘 가는 거 아닙니까? 자동차의 핵심 부분은 엔진이고 엔진을 돌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활유 같은 그 기름이 엔진 오일이 있습니다. 그거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안 갈면은 그 다음에 잘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이 점점 흐려집니다.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놓으면은 기능이 약해져서 아무리 엔진 오일이 있어도 엔진이 나중에는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우리 양심이 영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늘 조심하지 않으면 채집고 나면은 영이 흐려집니다. 성적으로 쾌락에 빠지는 걸 좋아하면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세상 재미나 이기심으로 자존심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처럼 양심이 흐려지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맑아지지 못하게 된다 하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전기로 말하면 전기선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호수로 말하면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사람이 혈관으로 말하면 콜레스테롤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피가 잘 돌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큰 일이 생깁니다. 개아시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가 있고 영적으로 타락한 자가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 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2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나만이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하지 않았느냐. 알았어요 그냥. 아 게하시가 지금 죄 짓는구나. 은을 가지고 오는구나. 그리고 옷을 가지고 오는구나. 안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 고린도서 1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각종 은사를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식의 은사를 준다 하는 것입니다. 역대 이 열왕기의 하 6장 더 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이 특별히 이 엘리사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아람 임금이 전쟁을 이스라엘이고 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나가서 군대를 데리고 가면 거기에 이미 이스라엘 군인들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번에는 어디로 가리라 그러면 거기 딱 가면은 또 이스라엘 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가운데는 스파이가 있나 보다. 누군가 밝혀내야 된다. 왜 우리가 어디를 쳐들어간다 그러면 다 그렇게 아느냐. 그랬을 때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그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면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 그럼 우리 엘리사를 잡아와야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포위를 했지만 잡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께서 기도했을 때 그들이 다 장님이 되고 일시적으로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들의 딴 사람 인도 안 받아서 이스라엘 임금한테 붙잡혀가게 되고 죽을 수밖에 없지만 특별히 봐줘서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엘리사 선지자에게는 그런 지식의 은사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김미진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예수전도단의 그 성경적 재정 문제 세미나 간사십니다. 그분이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분의 간정이 어떤 거는 20만 번 이상 사람들이 보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고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분은 말하기를 이 성경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한 200몇 번 있다 그러면은 돈이라는 말이 3천 번이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삶 속에 돈이 떠날 수가 없어요. 재정 문제가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사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빌딩도 많이 있고 서울에 또 큰 빌딩에 병원을 다 병원에다 렌트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안경점도 했습니다. 한 달에 다 쓰고 남아도 7천만 원 이상이 남았습니다. 이걸 뭘 할까 그러다가 불쌍한 사람 모든 사람들 공짜로 안경을 해줘야겠다 그래서 7천만 원만 나간 게 아니고 한 달에 1억 5천이 나갔어요. 몇 년을 손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이 좀 사인해다 그러려고 코사인 해달라 그러면 6억짜리도 해주고 빌딩 잡혀서 해주고 그랬는데 좋은 일도 많이 했어요. 아프리카에다 우물 파는데 3천만 원짜리 몇 개 했습니다. 교회 건축금 하는데 무명으로 1억을 했습니다. 그런 일 했는데 어느 날 부도 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한 게 아니고 친구들이 부도를 내가지고 다 날라갔어요. 거짓말같이 자기 침대까지 성경의 잠언서에 보증 서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너 침대까지 가져간 다 가져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빚을 다 갚았지만 남은 빚이 50억입니다. 빚까지 하면 이자까지 하면 100억입니다. 갚을 수 없어요. 1년 동안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냥 괴롭히는데 몸이 아주 망가졌어요. 한 번은 안 되겠다. 다 불러 빚 갚을 테니까 앞으로 1년 동안 전화도 하지 마라. 전화하면은 당신은 나는 순번을 꼴찌로 돌리겠다. 그래가지고 전화 안 하는 사람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1년 후에 갚하겠다. 그리고는 자살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선교사 출신입니다. 여보, 당신 1년만 참아줘. 그래서 억지로 자살하지 않고 1년을 기다리면서 제주도에 있는 예수제자 훈련단에 가서 공부했다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 재정 세미나를 듣는데
깨달았어요. 야, 내가 돈을 잘못 썼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몸이 망가졌어요. 젊은 30대, 아마 젊은 나이인데 아주 그냥 온몸에 이 병이 있어가지고 얼굴에 다 올라와 기미가 가득 끼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 화장을 그냥 아주 그냥 변장 수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지 않은 화장품이라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사정은 알지 못하고 막 그냥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 있냐 그러고, 그러니까 여자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그가 먹을 것 하나도 없고 한 달 동안 어떨 때는 간장 가지고 밥 먹은 적도 있는 그런 가운데 얼굴이 망가졌는데, 그렇게 그냥 창피를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울었다는 겁니다. 울 때 생각이 난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럴 때 기도해야지, 화장품 문제 가지고도 기도해야지,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 할 일이 아니냐. 그리고는 화장품 놓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화장품 한 세트만 주세요, 한 세트만 주세요. 또 선생님이 가르치기를 이왕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은 부자니까 제일 좋은 거 구하라. 에, 하나님 제일 좋은 거 주세요. 그러다가 끝에다가 설화수 그렇게 써서, 설화수는 화장품이 제일 좋은 모양이에요. 제가 조사해보니까 딴 화장품 10,000원짜리인데 거기는 5만원, 10만원짜리도 많이 있더군요. 그래가 기도 제목에 딱 써놓고 제일 좋은 화장품 설화수. 일주일 지났는데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음성을 분간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는 현미라는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이름이 정확한 이름인데, 그분은 늘 기도하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누굴 10만원 도와줘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께 10만원 구했습니까? 아닌데요. 아니고 내가 잘못 들었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도 잘못 들 때가 많고 인간의 생각도 많거든요. 양심 역사도 많습니다. 박효진 장로님 간증 들으면은, 그분이 원불교 다니는 사람을 이제 같이 일했는데 청송교도소인가 그런 데서, 이분이 원불교가 얼마나 센지, 아, 이 사람은 돌을 닦아요. 추운 겨울에 물속에 찬물에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공중부양합니다. 눈 감고 있어 몸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기가 센 사람인데, 아, 청송교도소에 와서 박효진 장로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분은 뭐 그 앞에 자꾸 기가 꺾여요. 그 왜 그런지 아는 게 교회 나가서 그런 거구나. 그래 같이 교회를 나오면서 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 기가 강한 데다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양신 역사가 일어나는데,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탁 말하면 그게 다 맞아요. 저 사람 앞으로 몇 년 형을 받을 것이다, 뭐 저 사람 어떻게 될 다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한과장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정계장이고 한과장 계급 높은 사람이 있는데, 그분 교회를 잘 나가고 오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예수는 개떡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할 짓 다 아는 사람입니다. 바람도 피운 것 같아요. 뭐 술 마시고 다 아는데, 이 꿰뚫는 이 정계장이 한 번은 한과장을 쫙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뭐 마음이 찔리는 게 생겨. 하도 그 사람 잘 알아맞히니까 한참 보더니 말라기 2장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너 얼굴에 똥칠을 하리라 그러는 겁니다. 이 한과정은 성경은 잘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 내 죄를 지적하는구나.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통해서 박효진 장로님이 참 신통하다, 이 사람이 겁나는 사람이네 그러는데, 이 정계장이 장로님 말라기가 뭡니까? 아, 당신이 말라기로 하지 않았냐고. 난 모르고 그냥 그 한과정 얼굴 봐, 여기다 말라기라 써 있더라고요. 그냥 말라기 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 그 성경에 있어.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똥칠하리라 글이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똥칠하리라 그밖에 한 거 없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딱 펼쳐가 말라기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 뜻대로 안 쓰고 죄지으면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박효진 장로님이 성경을, 그 두꺼운 성경을 탁 찾아서 그 자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놀란 거예요. 성경도 모르는데 기도 많이 해가지고 능력을 받았는데, 이 장로님 굉장한 사람이네. 그리고 장로님 앞에서는 겸손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양심 역사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만 자꾸 알아맞죠. 그러면 그 잘못됩니다. 그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악령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그가 나중에 더 잘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이런 양신 역사를 막기 위해서 구분하는 겁니다.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아무개 자매님 하나님 앞에 목도리 구했습니까? 안 했는데 털렸네. 내가 잘못 들었나 보네. 이렇게. 근데 일주일 지나서 이 김미진 씨에게 찾아왔어요. 미진아, 너 하나님한테 화장품 한 세트 구했니?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말한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그런데 너무 놀래가지고, 오, 그랬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돈이 없지만 제일 좋은 거 한 세트 갖고 왔다. 그래 보니까 만 원짜리 한 세트를 갖고 왔어요. 자기는 한 10만 원짜리를 구했는데, 에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지.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데, 주지 않고. 근데, 종류도 맞냐? 그러더라는 겁니다. 종류는 아니지. 설화수로 구했는데, 그래도 뭐, 어때? 그것만 있어도 좋지. 아, 그래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말은 할 수 없고, 고개만 끄덕끄덕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현미라는 사람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은 미진이 네가 설화수로 구했단다. 설화, 근데 너는 아니라고 하네. 그때 이 충격을 받았어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무에게도 말한 적이 없고 기도 노트에다가 좋은 화장품 설화수 쓴 것밖에 없는데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 설화수 그걸 보면 또 그게 설화수가 좋은 건 아니고 견본으로 나온 거 요만한 거 10개를 갖고 와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견본만 준다. 나중에 하나님한테 오리지널 받아라. 그리고 주도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쇼크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정말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그리고는 그걸 움켜잡고 산으로 올라가서 한없이 울면서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것 가지고도 아시는. 그러면서 큰 결단을 하고 내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인데 저도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가 참 많이 조금 더 드리겠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훈련받고 나중에 전도생활 하면서 하나님 다시 사업을 하라고 하는데 그분이 50억 빚을 다 갚았어요. 4년 반 만에 다 받고 아주 지금은 굉장히 부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안경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안경점을 그 안경점을 하는데 두 평짜리 안경점을 하게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돈도 벌리지도 않지만 순종해서 그냥 하는데 집이 다 망해가지고 1% 상위권 살던 사람이 1% 하위권 살만 하면서 강남 살던 사람이 저 인천 가서 살다가 안경점은 일산입니다. 옛날에 버스가 직행이 없어서 2시간, 3시간 왔다 갔다 5시간 걸립니다. 너무 힘들어요. 돈도 많이 벌지 못하고. 그러는데 마음속에 야 차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믿음이 있으니까 아 이럴 때는 기도하는 거다. 어쨌든 하여튼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내 자원에 가장 큰 소스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지는 않고 야 저축해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속이 너무 상해서 그냥 주시지 무슨 저축해서. 그래도 할 수 없이 절약절약해서 하루 이틀 모아서 500만 원을 모아가지고 중고차를 살려고 하는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해라. 그 돈 아무개 이 선교사한테 보내라.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내가 차 살려고 하는 건데 그래도 보내라. 또 근데 그 선교사는 난 마음에 안 듭니다. 그 사람 딴 사람에게 보내면 왜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라고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안 주신 것인가 따져봤더니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하나님 나 싫지만 그럼 바치겠습니다. 그게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친구가 하나 전화 왔는데 야 미진아 오늘 내가 너에게 밥 사주겠다. 20만 원짜리 밥 사주겠다 오느라. 그래갔더니 밥 사줘. 그것도 친구들이 부자가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차를 뽑았는데 하면서 토요타 새 차를 다 보여주고 그 옆에도 그랜저도 있고 또 차가 세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랑을 했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나 간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오늘 같은 날 이런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밥 먹고 가야 되지 않냐? 아, 나 배기 속상해. 가는데 야 사실은 미진아 내가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확실히 말하기를 미진이한테 차 하나 사주라 그랬다는 겁니다. 아휴 너무 쇼크를 받았지만 그 진작 이야기하지. 그리고는 그 다음에 나는 저 도요타는 가스비 들어서 못해. 이 그랜저 줘. 그래가지고는 그랜저를 받아서 10년 동안 썼는데 이제는 그분이 돈도 많이 벌고 2억 3억 한 달에 3억 4억 벌고 빚 다 갚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일을 많이 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널 때는 우리가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 그냥 모세가 지팡이만 내지르니 건너가면 되는 겁니다. 요단강은 범람했어요. 투자해야 됩니다. 발을 내디딜 때에 이제 네가 믿음이 자랐으니 뭔가를 보여라. 믿음을 보여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저 물질은 다 하나님 것이니 하고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베풀어 주면서 엄청난 다른 기적들을 많이 보여준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작은 일이라도 내가 영적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면은 정말로 필요한 건 하나님이 그런 것 하나도 다 들어주시는 분이다.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면 또 우리 회개시키는 분이 그가 따졌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다고 날 이렇게 망하게 하십니까? 나는 남을 도와준 것밖에 없습니다.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따진 적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한번 누가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하시면서 거기 보면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가 뭐 했냐 하면은 낭비한다는 일을 했습니다. 주인이 듣고 낭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너 앞으로 그만둬라 그 구절을 보여주면서 너 내 돈을 잘못 썼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여주는데 그가 헌금을 1억을 무명으로 했지만 그거로 끝나지 않고 자기 친구 집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교회 누가 헌금 1억 한 거 있지? 사실은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날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는 거야. 저 3천만 원 선교 지역에 그 우물 파라고 준 거 있는데 사실 그것도 내가 한 건데 그거 날 위해서 앞으로 그런 일 좀 많이 해 달라고 기도 부탁하니까 딴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거 좀 기도해 줘. 근데 그게 밖으로 안 나갑니까? 다 나가지. 그러면서 자기는 그걸 남들이 그걸 다 듣고 자기를 부러워하고 존경하고 하는 걸 즐겼던 것이 보이면서 내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했구나. 하나님 위해서 헌금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러라면 내가 너보고 언제 헌금하라고 했냐? 네가 좋아서 네 이름 내려고 한 거지. 그러니까 너는 헌금 돈 잘못 썼으니까 내가 거둬간 거야. 그런 깨달음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영의 사람 엘리야, 영의 사람 엘리사처럼 오늘도 우리는 참 영적인 사람 되도록 하나님을 훈련시킵니다. 구원받게 되면 영이 깨어납니다. 그때부터 양심이 깨어납니다. 그리고는 자꾸 영적으로 살게 되면은 영적인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도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게하시처럼 어두워집니다. 죄 짓고도 죄인 줄 모릅니다. 그때는 큰 형벌이 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안타까울 때 영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시는 줄 믿고 그런 영적인 사람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찬송